국민의힘이 이렇게 경직된 협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의 책임은 망각한 채 오직 윤심 떠받들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무조건 양보만을 외치는 여당 때문에 협상의 진척은 보이질 않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 국가를 운영할 책임에는 두 손 놓고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여당이 야당의 양보안을 제시하며 협력을 구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오로지 야당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합니다. 여당이 이렇게 경직된 협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부자 감세를 지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리모컨 정당입니까? 심지어 준예산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여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의 한 해 살림을 담보로 야당을 협박하는 여당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운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 준 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산 수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임을 밝힙니다.